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환자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태양정형외과와 청춘의 미용의학과하고 연구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자매결연 이런 걸 맺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유를 따지자면 뭐 제가 하는 분야가 한국에 없어서 그랬지만 다른 나라들 많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 나라 병원의 시스템이라든가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병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는데 개인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의사들이 연구하고 교육하는 거를 계속 추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적으로 의학이라는 거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학문인데 그 발전을 해나가는 방법이 바로 교육하고 연구거든요. 근데 개인 병원들은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선.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이국빈 원장이 공감한 거는 이러한 지금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뭔가 개선해 볼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에 동의를 한 거예요. 계속 같이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MOU라고 보통들 많이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자매 병원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좀 더 잘해보고자 한다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의사는 결국은 내가 만나게 될 환자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를 찾아온 환자가 좀 더 나아지는 것, 그게 제가 목표를 하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능력을 최대한은 발휘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을 키워가는 데는 혼자서는 돌고 돌고 돌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똑같은 생각,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앞서서 연구와 관련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미 연구를 하고 계신 박성훈 원장님하고 같이 음경 임플란트라는 그 한 가지 분야 외에도 제가 나머지 하고자 하는 남성과학적인 수술들 또 결국은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두 병원만을 위한 MOU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에 대해서 연구 교류, 기술 교류를 할 거고 결국 저희가 교류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성과들은 결국은 공유가 될 겁니다.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는 내가 했으니 꽁꽁 숨겨두는 게 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비뇨기과 선생님들에게도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점이 있을 거고 이 MOU를 통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지금은 1 플러스 1의 시너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병원들과도 MOU를 체결함으로써 둘이 얻는 시너지 효과보다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뭐 연구적으로나 진료적으로 더 나아질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두 병원만의 MOU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금 하고 있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배우려고 했을 때 불가능했어요. 한번 수술 가르쳐 주는데 3천만 원 내라고 얘기하는 병원들도 있었고 그런 이유가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내 기술인 거야. 내 밥벌인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내가 경쟁자를 키우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어. 안 가르쳐 줘. 근데 다들 자기 걸로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있으니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결국 이게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만 하게 되면. 근데 실제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는 진료의 소위 말하는 내공이라고 하는 혹은 아주 집약된 그 엑기스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공유할 마음이 공유하겠다, 알려주겠다,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기술을 보여줬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줬을 때 진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자기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기술이 더 발전하게 돼요. 의사는 내 거 안 뺏기려고 하면은 내 것도 없어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수술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내가 하고 있는 진료를 누군가한테 보여줌으로써 나 이만큼 하는데 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봐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니? 그럼 얘기해 줄래? 그럼 보고 너도 이런 게 있네 혹은 너 이런 거 잘하네? 나도 좀 배울게 이렇게 주고받음으로써 나아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 내가 이걸 알려줬을 때 저 사람이 나 따라해가지고 나 병원 망하면 어떡해 라고 할 그런 것들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못 극복하느냐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짓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선택인데 언제나 자기 술기가 더 발달할 수가 있어요.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발전을 급격하게 이뤄낼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술기를 남에게 보여줬을 때, 동료 의사에게 보여줬을 때, 그때 비로소야 자기 술기가 급격하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꼭 개인 병원이라고 연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시선은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일례는 박성원 원장님이겠죠. 특히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라는 분야로 봤을 때는 대학병원들하고 비교해도 훨씬 많은 숫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개인 병원이란 이유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데이터는 그냥 없어지는 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병원, 대학병원 이런 나눔은 이분법적 사고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대학병원보다 개인병원이 훨씬 더 환자들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희가 하는 결국에는 수술 건수가 대학병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럼 저희가 수술을 많이 해서 그 환자 풀이 있고 임상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앞으로 나오는 학회 지침, 그 분야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대학병원은 케이스가 적은데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지침이 나오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가지고 있는 임상 경험이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의 진료 지침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 병원들이 결국에는 MOU를 맺고 뭐 기술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봐요. 저한테는 의사라는 직업이 제 자아의 큰 부분이에요. 내가 환자를 잘 본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제가 스스로 떳떳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환자를 위한 것이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진료를 잘 보고 싶고 수술을 잘 하고 싶으니까 저는 제가 잘한 걸 알고 있잖아요. 최소한 저는 그게 저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지 않으려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을 하는 거죠. 좀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당연히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한 방법은 책도 역시나 보면서 다른 의사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스스로 계속 갈고 닦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거고, 개인 병원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진료만 볼 게 아니라 연구랑 교육을 좀 같이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문을 위한 학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너무 학문이 수단으로만 자꾸 전용되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의 그 과정이 새로운 그 견해를 주기 때문에 환자 진료를 볼 때 연구랑 교육이 좀 더 개인 병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